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I just don't. What you do when I'm in ruins all alone? I'm all alone. 안녕하세요. 베이스런 필름의 촬영 감독 김운성이라고 합니다. 포커스 풀러는 현장에서 촬영 감독을 대신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포커스 풀러는 리허설 과정에서 액션을 배우의 동선과 카메라의 동선을 포커스 포인트를 잡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현장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그 팔로우 포커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렌즈에 장착을 하는 기어링을 물려주는 장비인데요. 팔로우 포커스에 있는 휠을 돌려서 렌즈의 포커스 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현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하나의 컷을 여러 번의 테이크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때 배우의 동선과 카메라의 무빙을 미리 약속해놓고 본 촬영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배우와 스텝 모두 이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크가 반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의 동선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던가 카메라의 무빙이 조금씩 바뀌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포커스 풀러에게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 미리 약속된 포커스 포인트인데요. 배우와 카메라의 동선을 분절해서 포커스 포인트를 잡아놓고 촬영을 진행하면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기계식 혹은 리니어 방식의 포커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링의 이동 속도에 따라 포커스가 맞는 위치가 매번 달라지는 넌리니어 방식의 경우 포커스 포인트의 마킹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숙달된 포커스 풀러의 경우 사용하는 렌즈의 조리개 값에 따라 전방, 후방 포커스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고 피사체가 카메라에 다가오는 경우에 있어서도 포커스 링의 이동 범위와 속도를 컨트롤하는 자신만의 감각을 가지고 포커스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생산되는 미러리스 카메라 대응 렌즈들이 넌리니어 방식의 포커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몸에 배인 감각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넌리니어 방식의 렌즈들을 사용했을 때 온전히 모니터 화면만을 믿고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적응하면서 작업을 하지만 그때마다 영화나 드라마 작업에 있어서는 넌리니어 방식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포커스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니콘의 리니어 MF 지원 펌웨어 업데이트는 촬영자들에 있어 의미 있는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